앞서서 FTCS 방법과 크랭크 니콜슨 방법으로 히트 이퀘이션을 풀어봤고요. 스테빌리티를 점검을 해보았죠. 이번엔 두 방법을 웨이브 이퀘이션을 푸는데 한번 써먹어 봅시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D 웨이브 이퀘이션을 썼고요. 자, 여기서 우리 먼저 FTCS, forward time, centered space 방법을 한번 쓰기로 합시다. 자, 이 time derivative 부분을 좌변에 놓고 이제 정리해서 우변에 이 spatial derivative를 second order derivative를 놓으면 FTCS에서는 time grid를 H 간격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centered difference 방법으로 이 spatial derivative 부분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heat equation이나 다른 부분은 두번 미분이 나왔다는 거죠. 두번 미분이 나와도 역시 우리가 오일러 방법으로 풀 수가 있었죠. 운동 방정식도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었고 그때 이두번 미분이 나온 거를 변수를 쪼개 가지고 이제 두 개의 그 first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으로 만들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phi에 대한 time derivative만 보면 운동 방정식 같은 꼴이니까 우리가 미분하는 벡터를 놓고 벡터의 컴포넌트를 이한번 미분한 거랑 그 다음에 원래 거 phi랑 phi를 한번 미분한 거 놓고 쓰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일러 방법을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풀때 했듯이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근데 이거를 업데이트 나가면서 time evolution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FTCS를 가지고 우리가 코딩을 해볼 수가 있는데, phon Neumann Stability Analysis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ourier Transform을 해서 이제 phon Neumann Stability Analysis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걸 이제 미분을 그 Fourier Component를 보게 되면 이제 Fourier Component도 벡터 꼴로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놓고 보면 이제 Matrix Equation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Fourier Component 간에 그 매트릭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숙제로 해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커널 매트릭스를 보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되는데 이게 스테이블한지 언스테이블한지 알려면 이걸 가지고 과연 앰플리튜드가 1보다 크냐 작냐를 따져보면 되겠죠. 근데 예전 거랑 다른 거는 이 A라는 게 매트릭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솔루션을 구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유니터리 그 시뮬러리티 트랜스폼을 해 가지고 이제 다이아고날라이즈를 하고요. 이제 그 다이아고날 컴포넌트들의 앰플리튜드가 결국은 전체 앰플리튜드를 결정을 하게 될 테니까 그 다이아고날 컴포넌트들 즉 아이겐 밸류들의 그 절대값을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때 다이아고날 컴포넌트들의 절대값을 손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2x2 매트릭스니까. 그렇죠? 이 시뮬러리티 트랜스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걸 u 대가 d 뭐 u 이런 식으로 놓고 한번 u를 다른 쪽으로 넘겨 보세요. 그래서 u 곱하기 c가 어떤 다이아고날 컴포넌트 곱하기 u 곱하기 c 형태로 써지는 걸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 얘를 다이아고날라이즈를 해가지고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그냥 한 줄짜리 이퀘이션 두 개로 쓰게 되면 그때 앰플리튜드가 아이겐 밸류가 된다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이 아이겐 밸류들을 보게 되면 A의 아이겐 밸류들을 보게 되면 그 매그니튜드가 다음과 같이 적히게 돼요. 자, 그럼 문제가 발생하였죠. 적어놓고 보니까 이건 항상 1보다 크네요. 그래서 이 웨이브 이퀘이션을 FTCS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얘는 unconditionally unstable 합니다. H를 뭐 작게 놓던지 크게 놓던지 A를 작게 놓던지 크게 놓던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unstable해요. 그래서 올바른 답을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죠. FTCS가 좀더 쉬운 방법인데. 자, 이걸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이 피아노 스트링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이러한 스트링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딱 때릴 거예요. 여기를 때리면 붕 되니까 이런 웨이브가 처음에 생기겠죠. 얘를 가지고 이제 웨이브 이퀘이션으로 타임 이볼루션 시키면 이제 전파가 되는 그런 웨이브가 나타나야 되는데 FTCS 방법으로 풀면 이렇게 돼버려요. 아주 언스테이블, 그냥 노이즈가 나와버립니다. 얘를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자, 이 파라메터들을 이렇게 놓았고요. 이제 L 길이고 뭐 등등 이렇게 놓았고, 그다음에 이게 그리드 스페이싱이고, 역시나 100개의 조각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101 by 101 그런 매트릭스 골이 될 거고, 그다음에 H는 예전에 힛 이퀘이션을 풀었듯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놓았습니다. 자, 이니셜 컨디션을 어떻게 놓느냐? 일단 그 웨이브 부분은 그 파이가 웨이브죠. 여기서 웨이브 앰플리튜드는 이제 이니셜리 다 빵이고요. 근데 이 앰플리튜드의 엑셀레이션 그 디리버티브가 있겠죠? 빵 때렸으니까 뭔가 속력이 여기 주어질 거잖아요. 그걸 가우시안으로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D를 가격을 했는데 D 주변으로 이제 가우시안 폼의 타임 디리버티브가 생긴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웨이브가 풀리게 웨이브 이퀘이션이 풀리겠죠.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니까 풀려면 그 처음에 파이 값이랑 파이 미분 값이 이니셜리 주어져야 될 거예요. 그게 다음과 같이 주어진 거죠. 빵 때렸을 때 여기서 속도가 가우시안 분포다 라고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뭐 X 그리드를 놓고 처음에 이제 값들을 처음에 이니셜 컨디션들을 정의를 하고 FTCS 방법으로 푼 겁니다. 그렇죠? 그냥 오일러 이퀘이션 푸는 거니까 뭐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 되는데 이걸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 웨이브 이퀘이션을 땅 치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파라미터를 아까처럼 놓은 거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타임이 tmax가 0.5로 나왔어요. 이걸 2ms로 줄여보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얘를 이제 10배를 해보고 100배를 해봅시다. 그러면 완전히 박살이 나죠. 그렇죠? 시간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게 노이즈가 끼어들어서 굉장히 언스테이블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코딩은 압도적으로 FTCS가 쉬우나 이런 인스테빌리티가 피할 수 없는 인스테빌리티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랭크 니콜슨 메서드로 한번 또 웨이브 이퀘이션이 어떻게 풀리나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크랭크 니콜슨 메서드는 이 이밸류에이션을 이 디리버티브의 이밸류에이션을 t 플러스 2분의 h에서 한다는 게 포인트였죠. 그렇게 함으로써 좌변 우변의 에러가 다 h 제곱으로 매칭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스테이블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의 이퀘이션을 일단 이걸 갖다 이 타임 도메인에서 세컨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니까 파이의 디리버티브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이의 데리버티브가 또 나올 겁니다. 각각이 이제 힛 이퀘이션처럼 타임 도메인에서는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죠. 그걸 2분의 h에서 각각 이밸류에이트를 하면 되겠어요. t 플러스 2분의 1h에서 이 타임 디리버티브를 만들고, 그죠? 우리가 필요한 건 타임 도메인에서 0h, e2h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2분의 h에서 센트럴 디퍼런스를 했다고 하면 t 플러스 h와 t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식의 그런 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저번에서 했듯이 T 플러스 H하고 T에서 각각 이벨루이트를 한 다음에 평균을 해줬었죠. 2분의 H에서 이걸 이벨루이트를 한다는 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T 플러스 H 그 그리드 포인트에서 하나하고 T 그리드 포인트에서 하나하고 해서 절반씩에서 평균을 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미분 방정식 이 Psi에 대한 거 그것도 역시 T 플러스 2분의 H에서 똑같은 형식으로 적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변도 T 플러스 H하고 T에서 각각 이벨루이트를 해서 절반씩 해준 거죠. 그렇죠? 해서 이제는 두 개의 그 heat equation 같은 형태의 뭔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FT는 여러분이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T 플러스 H에서 값이 또 필요하게 된 거죠. 자, 역시 이걸 가지고도 역시 여러분이 폰 노이만 스테빌리티 어날리시스를 푸리어 트랜스폼을 해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어떤 매트릭스 곱하기 C 프리 컴포넌트 T 플러스 H에서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매트릭스 곱하기 C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가 나올 거고요. 정리를 하면 그 프리 컴포넌트 T 플러스 H에서 프리 컴포넌트와 T에서 프리 컴포넌트를 어떤 매트릭스로 또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걸 아이겐 밸류를 구해서 이제 앰플리튜드를 보면은 놀랍게도 이 경우 앰플리튜드가 매그니튜드가 항상 1입니다. 그렇단 말은 얘는 다이버지도 하지 않고 컨버지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 경우 완전 말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웨이브 이퀘이션을 풀고 있잖아요. 웨이브는 절대 가만 냅두면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진행하죠. 그죠? 그래서 말이 되는 결과입니다. 컨버지 하지도 않고 다이버지 하지도 않는 게 웨이브죠. 그죠? 자, 이걸 한번 이제 크랭크 니콜스 메소드를 여러분이 코드로 바꿔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게 이제 풀 코드인데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써졌나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다음 여기까지가 코드인데요. 이걸 여러분이 왔다 갔다 강의 노트를 보면서 일단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식을 이제 손으로 써보고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가 구성이 되었나 충분히 생각을 할 시간을 가졌다고 치고요. 어떻게 나온 건지 그 과정을 잠깐 보여주면 자, 우리가 풀어야 될 이퀘이션이 두 개예요. 하나는 파이에 대한 거, 하나는 사이에 대한 거.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연립한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의 리니어 이퀘이션을 만들어서 매트릭스를 풀면 되겠죠. 자,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인덱스를 어떻게 놓았냐면 i, j는 그 하나는 i는 x의 인덱스, 하나는 y, j는 t의 인덱스예요. x의 그리드 스페이싱은 a고 t 축의 타임 그 도메인의 스페이싱은 h죠. 이렇게 해서 저번에 heat equation을 쓸 때와 똑같이 놨고요. 에타는 필요한 코에피션트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컨벤션은 내가 쓴 코드의 컨벤션은 이 phi는 짝수 인덱스로 놨고요. 그다음 psi는 홀수 인덱스로 놨습니다. 그러니까 x, t일 때이 x 인덱스는 i고 t의 인덱스는 j지만 이거는 이제 짝수 인덱스만 phi를 의미하기 때문에 2i, j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psi는 2i 플러스 1로 나와서 홀수 인덱스로 놨죠. 네, 그렇게 해서 이두 개의 finite difference method로 변환된 equation을 이제 y에 대해서 표시를 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좀 복잡하게 나와요. 자, 이거는 이제 다섯 개의 인덱스가 필요한데 하나는 이제 중간을 2i라고 놓고 2i 플러스 1, 2i 플러스 2. 이거는 이제 x 플러스 a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i 마이너스 2, 그 2i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 인덱스가 있기 때문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의 y가 한 줄에 등장하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equation 2도
똑같이 표현을 하면 여러분이 이거 정리를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가지고 살펴보면 다섯 개의 y가 적히는 그런 이퀘이션이 됩니다. 물론 여기 0 인덱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보기 편하라고 넣은 거예요. 이 0, 0, 1, 마이너스 2, 2분의 h, 0뭐 이런 게 바로 앞에서 보는 이 인덱스들이죠. 그러니까 L 2분이라면 이쪽에 2분 인덱스 left이고 R 2분은 여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odd 이 부사에 대한 게 odd고 여기가 L odd, R odd 인덱스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퀘이션을 쭉 쓰면 그 예전에 크랭크 니콜슨 메서드로 히트 이퀘이션을 풀때 보았던 그런 형태의 매트릭스가 만들어져요. 이 경우는 이제 트라이 다이고널은 아니고 밴드 다이고널이 되겠죠. 자, 매트릭스를 실제 구성을 하려면 여러분이 이거를 몇 줄은 아마 손으로 적어 봐야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게 업데이트 되어야 하지 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여기 있죠. 이를테면 우리의 피아노 스트링 문제니까 피아노 스트링의 첫 부분 여기 0, 끝 부분은 고정이잖아요. 그죠? 해서 이 phi는 결국은 다른 점은 다 변하지만 x가 0인 점, x가 L인 점은 항상 0이에요. 물론 psi는 미분이니까 변할 수 있죠. 그러나 이 phi 값은 무조건 0인 게 이제 반영이 되어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걸 제일 첫 번째 그 줄을 적었을 때 여기가 0이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i가 여기 1인 것부터 출발을 하겠죠. 0, 그다음에 1, 2, 3, 4. 이게 아마 첫 줄일 겁니다. 그쵸? 그 중에 이건 0이니까 써줄 필요가 없겠죠? 그것도 이것도 0이고. 그래서 첫 줄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항상 고정되는 점을 이제 파악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제 고정되는 점을 빼버리고, 그 이후부터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A, B, 매트릭스의 크기가 EN-2가 되는 거죠. EN 플러스 2가 아니라, 이제 제일 첫 점이랑 X가 0인 부분, X가 L인 부분을 빼버리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부분을 파악을 하려면 이두 이퀘이션을 이제 인덱스가 최대가 되도록 이제 적어봤을 때그 최대 인덱스가 되는 파이 값도 0이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건 0이 아니죠. 나중에 0이 아닐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몇 줄이랑 제일 마지막 몇 줄은 여러분이 손으로 적어봐야 됩니다. 그 작업을 예전에 우리가 했었죠. 히트 이퀘이션을 풀때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해서 이 스타를 붙였어요. 이 스타라는 거는 이제 고정되어야 되는 그런 거죠. 바운더리. 그래서 웨이브 이퀘이션을 여기서 풀지만 이양 끝단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그 작업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A, B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손으로 잘 적어서 일단 보고 그다음에 임플레멘테이션이 왜 이렇게 되었나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런 이제 매트릭스 이퀘이션을 풀면 되겠죠. 이때 x가 아까 그 y의 어레이가 될 테고요. 자, 처음에 이제 시작은 이니셜 컨디션. 파이는 다 저기 가우시안으로 주어졌고 파이는 원래 0이고 하니까 그렇게 놓고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이제 50ms까지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AY는 B 이전 Y 그걸 풀기 위해서 B를 먼저 예전 솔루션에다 곱해주고 그다음에 그걸 리니어 솔버 AXB AX는 B 꼴로 넣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 psi하고 phi의 어레이를 구하게 되는 거고 그걸 오일러 방법으로 계속 적분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피아노 스트링 문제를 크랭크 니콜슨
방법으로 해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걸 실제로 돌려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아까 이제 FTCS로 한 것이고요. 이제 똑같이 50ms를 크랭크 니콜슨 방법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파라미터 세팅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크랭크 니콜슨 방법의 설정이죠. 다시 한번 당부하건대 꼭 여러분이 스스로 이 매트릭스 두 개를 만들어 보세요. 꼭 내가 쓴 그런 노테이션으로 만들지 않아도 좋습니다. 역시 시간이 좀 걸리죠? 왜냐하면 여기 리니어 솔버를 매 스텝마다 풀어야 되기 때문이죠. 리니어 솔버를 써서 매트릭스 이 리니어 이퀘이션을 계속 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훨씬 많이 걸리지만 일단 스테이블 하다는 거. 여기서는 지금 50ms밖에 안 해봤는데 여러분이 이 숫자를 늘려가면서 이게 정말 스테이블한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푸는 finite difference method 기반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여러분이 코드를 짠다면 아마 finite element method나 spectral method 아니면 multi-grid method 같은 그런 좀더 발전된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하지만 finite difference method의 개념은 굉장히 뭐 다른 방법들의 기본이 되는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실제 코드를 작성을 하거나 할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학기 전산물리 과목은 끝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이 수업으로부터 기억해야 될 거를 잠깐 짚고 끝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가지고 뭔가를 할때 그냥 엔터 치면 답이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신문 기사를 봐도 알 거예요. 뭐 슈퍼컴퓨터 이런 거 관련된 거나 그큰 기계 갖다 놓으면 뭐더잘 계산을 하는 줄 아는데 실제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봤듯이 그렇진 않죠. 컴퓨테이션이란 건 항상 에러를 동반합니다. 우리가 finite precision numerics를 하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 finite precision numerics가 일으키는 rounding error, round off error나 기타 알고리즘믹 에러들, 이게 진짜 스테이블한 알고리즘인가 아닌가 관계되는 그런 에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예들을 많이 봤어요. 뭐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 예전에 봤던 2차 방정식 푸는 문제죠. 그냥 근의 공식을 때려 넣으면 2차 방정식도 제대로 못 풉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이제 끝내는 시점에서 꼭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줬으면 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뉴메릭스는 항상 에러가 있고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루냐가 여러분이 나중에 실제로 하게 될 그런 프로젝트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이번 학기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